소망교회 여전도회가 신앙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의 영적 성장과 화합을 위해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말씀으로 믿음과 헌신의 뜻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본당에서 모든 여전도회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연합예배는 6여전도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고조시키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7여전도회 회장 김혜숙 권사가 맡았습니다. 신앙수련회로 천국잔치를 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또 첫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사명을 이뤄내는 여전도회가 되길 간구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재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빈민촌과 교도소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주님 뜻을 따르는 전도하는 제자, 추수할 일꾼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열두 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어떤 일꾼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일꾼, 전도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원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유재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을 저희들아 찾으라고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 크고 많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와 축복의 순서도 가졌습니다.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축하했고 말씀을 전한 유재도 목사와 그 가족도 축복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각 여전도회별로 원례회를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된 부서의 사역을 나누고 새로 들어온 회원을 환영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동력을 얻고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신앙수련회. 여전도회가 이 사랑의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실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단신입니다. 10월 30일 3일 기도회는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을 나누며 영적 가족을 위해 중보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 세계선교부가 주관하는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선교보고, 중보기도로 꾸며집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 사회봉사부에서 이웃과 나눌 기부 물품을 받습니다. 장소는 2교육관 1층 수거함으로 중고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이며 기업 기부도 가능합니다. 소망교회가 한국교회 최초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소망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1월 9일 토요일에는 응답하라 1984라는 주제 아래 축하 공연을, 10일 주일에는 소망부 전체가 모여 창립 기념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본문에 맞춰 준비된 말씀 묵상 책자 소망 말씀 나눔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처는 소망서점입니다. 2024년 10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